반쪽이에요? 어이. 와, 와 오랜만 좋아. 아 근데 동혁이는 깔끔해요. 아 자세가 코리아 스타일은 아니에요. PBA 동혁이 정도 스타일은 미국 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물냐 조영섭입니다. 아 여러분들 익숙한 물냐이시죠? 여기는 경기도에 위치한 광주 물냐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합니다. 안녕합니다. 누구시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경기 광주시청 볼링원에서 박동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박동혁 선수. 아 이 한국체육 대학생에서 지금 이제 실업 선수로 감독님이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야 동혁이는 안 찍냐? 김영삼 감독님께서.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볼링 매니아에서 우리 박동혁 선수한테 그때 크게 졌던 또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승했습니다. 이승 맞아요. 아, 그걸 또 아무튼 또 오늘 축하할 일이 있잖아요. 또 박동혁 선수가 올해 이제 2024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2위를 했습니다. 일단 대학부 랭킹 몇 등이었죠? 아 1등 선수를 광주시청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오늘 박감 내린 거 아시죠? 네. 연봉 많이 받는다고. 아니. 광주시청 연봉 높다고 하던데. 아 다들 높죠. 다들 높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동혁 선수가 바로 첫 번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네 이제 첫 번째 게임 들어가야 됩니다. 너 여기 왜 왔어요? 동혁이 응원하러 왔어요. 동혁이 근데 테이핑 왜 하고 있어요? 유니폼 메이브 너 찍을 거야? 다음에 나옵니다. 아 오늘 찍을 거야? 저 안 찍어요? 아니 너 찍을 거야? 아 우리 박동혁 선수는 어떤 후배예요? 지금 들어왔는데 어때요? 나 대학교에서 탑을 찍고 와서 광주시청에서 첫 경기부터 멋진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 경기도 너무 잘할 거라 믿습니다. 저 오늘 일을 갈았거든요. 그때 스모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여기 많이 쳐봤어요. 요 레인 누구부터 칠까요? 저 먼저 치겠습니다. 아 알겠어요. 치세요. 여기 화이팅! 아 괜찮아 괜찮아. 손님 왔는데 살짝 1프레임은 3핀, 7만 핀 정도 남겨주는 게 매너 예의죠 예의. 오 나이스 나이스. 저 스타일 치고 와도 돼요? 아 그럼요. 조영선 화이팅! 네. 아, 나 응원해 주는 거야? 좀 진심을 담진 않았지만. 아! 아! 역시, 대단합니다. 아니, 연습투구 할 때 제가 네. 봤는데. 대가리가 안 맞았었죠? 분명 여기 편차가 있거든요.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11번이 밀립니다. 근데 바로 캐치하실 거라고요. 얘는 아까 나보고 그랬잖아요. 똑같은데요? 전 왼손 왼손 양쪽 편차가 없는데요? 저나 세네 쪽 차이 난 거거든요 지금? 좀 편차 있습니다. 그죠? 편차 있죠? 왼손은 모릅니다. 왼손 몰라요? 네 모릅니다. 네 왼손들은 맨날 이래요. 나는 몰라. 난 왼손이야. 아들들이 있어요. 맞죠 맞죠. 왼손하고 오른손은 체급을 나누는 것처럼 왼손잡이들 왼손잡이들끼리 치고 약간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안쪽이에요? 어이 와 오랜만 좋아. 아 근데 동혁이는 깔끔해요. 아 자세가 차고 들어가는 것부터 코리아 스타일은 아니에요. PBA 동혁이 정도 스타일은 미국 가야 돼요. 아사! 아사! 오늘 약간 감 좋은데요? 끝까지 아직 모릅니다. 아 끝까지 모르죠. 그때 동혁이가 290을 쳤던 279였나요? 27... 네, 네. 그 정도 쳤던 것 같아요. 우리 볼링장이었는데 네. 제가 좀 충격을 많이 먹었거든요. 아 우리나라에 이런 또 선수가 있구나. 왜냐면 그때 또 조회수도 잘 나왔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때 또 어그로 좀 끊었거든요. 아... 어이! 진짜 깔끔하다. 너무 좋아. 지금 국가대표 선발전 5일차까지 1등이었다가 마지막 날에 이익규한테 봐줬다는 의혹이 있어요. 의혹이. 저는 모르는 의혹이. 모르는 의혹이에요. 네, 마지막 날 막 놀면서 쳤다. 사실과 뭐가. 핀차가 엄청나게 났었는데. 아! 조금. 네, 빡빡했죠. 네. 조금 빡빡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려치셔야 돼. 내려야죠. 야. 내려야죠. 스트라이크 빡빡하시면 내려가셔야 돼요. 1번 핀이 두껍게 맞았을 때는 몇 쪽 내려요? 저 정도. 저는 반 개. 아, 얘는 회전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한 보드에서 네. 한 보드 반 이 정도 내리잖아요. 반 개. 아, 반 개. 아, 정신없나요? 네. 이게 볼메가 쏜다랑은 좀 달라요. 네. 그때는 제가 많이 자주 갑니다.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학생들한테 뭐 굿즈 녹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아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실업팀 선배고. 네. 이제 같은 선상이잖아요. 계급이. 동혁이가 위지 지금은. 아니야. 국가대표니까. 저는 뭐 그냥 유튜버. 아, 유튜버.
어우 진짜 너무 잘 친다. 아 이런 인재가 국가대표가 돼야죠. 우리 동혁이는 광주의 자랑입니까? 맞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네. 광주의 아들. 광주의 아들. 박건아 아닙니까? 아 둘째 아들. 아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박건아. 네, 네. 둘째 아들 박동혁. 합니다. 빡빡해.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쳤는데 왜 안쪽 바깥쪽이에요? 프레임이랑 4프레임이랑 살짝 뭔가 좀 많이 차이 났어요. 브레이크. 네 맞아요 맞아요. 오. 하나가 아니죠. 광주의 둘째 아들. 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두꺼웠죠? 한쪽 반 내리시나요? 지금 한쪽을 내릴지, 한쪽을 안쪽을 봐야 될지, 저쪽을 내려서 살짝 바깥쪽을 봐야 될지, 그게 살짝 지금.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약하게 들어갔는데 너무 안쪽을 봤어요. 왜냐면 바깥쪽을 보면 너무 확 튕길 것 같아서. 우리 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바깥쪽 놓으면 미리 잡히는 경우. 그러니까. 그래서 안전빵으로 친 거죠. 일단 펜핀 한번 정도 남아도 된다. 오케이 오케이. 안쪽인데요. 어이. 안쪽인데요. 어이. 밀려갔어. 안쪽인데요. 어이. 밀려갔어. 이거는 자신감. 이거 약간 계안 쪽 같은 느낌이었는데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이에요? 저한테 라인이었어요. 이쪽에서 봐서 그런가? 네, 측면에서 봐서? 측면에서 봐서. 아 아까는 분명히 좀 더 나갔다 들어온 것 같았는데 이 서로가 서로한테 자꾸 라인 맞냐고 물어보고 디스 연주 샌딩 볼이 저런 게 디스 샷을 막 지금 저는 우레탄 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한번 끝까지 보시게요. 아, 끝까지요? 네. 아 그럼 좀 부담되는데. 왜냐면 지금 한쪽 내려야 되거든요. 아까 두꺼웠거든요. 그쵸. 11번도 두껍고 12번 더 두꺼웠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는 않았어. 그냥 아, 네. 11번이 더 두꺼웠어. 이게 안 되네. 더 두꺼웠네. 지금 돌고 있어요 레인이. 좀 마르고 있어요. 혼자 치는데 왜 말라? 아 이런 건 약간 불안한데요. 아까 그 판때기 나오잖아. 290? 아 형님이 말씀하신 딱 그 판. 이래서 사람은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돼. 나이스. 나이스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동영상 또 핀 한번 딱 봐야 재미가 있겠네. 좋은 그림 만들려면 쭉 가는 것도 낫지 않아. 아, 그쵸. 요즘에 내가 많이 져가지고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아. 지금 아기가 나오고 나서 아껴야 되는데 악감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와! 동영이 진짜 티 안 나게 치마 빛 남기는데? 진짜 잘 쳤는데 우리 다 숨 막혔잖아 지금. 저... 숨 죽였잖아. 매너? 동영이가 또 예의가 야, 많아요. 네. 광주시청의 막내답네. 아, 오우 걸렸어요. 제가 말한 그림이 또 이거였어요. 네가 말한 그림이 뭔데? 무조건 1프레임부터 가야 좋다. 좋다. 왜요? 지금 한 핀 이기고 있는데 동혁이가. 형이 이제 7프레임에 못 쳐야 이제 같은 260대로 가는 상황이 친다면 이제 형이 또 승기를 잡는 거지 않습니까? 아! 핀이 아슬아슬하게 다 나가네요.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난 것 같다. 대면 확 두니까. 지금 KBA 45피트 A 패턴이라고. 네. 항상 여기 오면 얘들이 시합 내기나 해가지고 제가 우레탄을 챙겨와요. 어제 연상이한테 제가 정리 뭐라 할 거니? 처음에 안 가르친다고? 아 이걸 알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통화를 하는 걸 동혁이가 네. 들었어요. 아 그래요? 동혁이가 기빌렸어. 기빌렸어. 진짜 나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때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 동혁이 볼링 치는 거 보고 우리 볼링장에서 딱 치는데 다섯 여섯을 기가 막히게 딱 치는데 아 이건 우리나라의 피지컬이 아니다. 경기도 광주의 피지컬이다. 예. 그걸 느꼈지. 아 요즘에 애들이 너무 잘 쳐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치는 거는 진짜 다 잘 쳐.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볼 기회가 잘 없었기 때문에 뭔가 롤모델을 정하고 치기가 어려웠었는데 아니면 직관을 하러 가야 되거나 대부분이 직관이었어. 예. 아 이러면 또 애매해졌네. 아 고인기는 이제 핀 안 쓸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안에서 안으로. 근데 저 정도를 치긴 찰 것 같아요. 거기에서 조금 더 회전할 수도 있지. 살짝 하면은 폭하는 현상.
그 연상이가 많이 하잖아요, 시합 끝. 어, 왜 들어? 왜 들어? 봤던 거. 그러니까 동생들 내가 치는 거 같아요. 하나 보니까. 호이. 아, 이렇게 되면 영선이 형이 10프레임을 먼저 친다고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리 떨잖아, 지금. 지금. 내 손 지금. 여기서 못 치면 안 되거든. 여기서 못 치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일단 제가 11핀 정도 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박대현 선수가 한 방을 친다 그러면 제가 10프레임을 먼저 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또 다 치면 얘가 또 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오!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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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어. 제가 두 방을 쳐야 되네요. 핀 때문에. 아홉 개 치면 제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두 방을 쳐야 돼요. 브레이크도 커버하고 스트라이크를 쳐놔야 핏 더블을 쳐야 돼요. 어? 정확히 정확히 너무 정확히 정확히 난 또 안 받았어.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야 돼. 그렇죠. 핀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만들어내야 됩니다. 쳐야 돼! 쳐야 돼! 쳐야 돼! 동점이 나올 수 있는. 그쵸. 동점이 나오면 서든데스 가지 말고 두 번째 게임에 그냥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면 되잖아. 아. 일단은 한 방 치셔야 됩니다. 네, 한 방 차. 네.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 갑니다. 두 번이 섰기 때문에. 아, 이 자꾸 불안하게. 두 번이 섰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아,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회전을 조금 더 주실 것 같은데? 정확해. 아직 몰라. No. 아직 모르지. 트랙보다 어려운 게 또 하나 있죠. 아홉 개. 너 진짜. 아홉 개. 아싸! 실드 않았습니다. 조영선 256점, 박구현 247점으로 일단 첫 번째 게임은 제가 이겼습니다. 아, 그때 2패를 했었는데 아, 일단은 아직 졌어요. 2승 1패. 아, 근데 두 번째 게임 제가 봤을 때는 동혁이 라인이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저희가 이제 네. 뒤에서 움직임이 너무 세다 보니까 사이드핀이 좀 남았는데 이번에는 잘 풀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감독님 밥살 준비 되셨냐고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실래요? 어, 잠시만 핸드폰이... 박구현 선수랑 바로 두 번째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가시죠.